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학년도 9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후반부 16번부터 30번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6번 문제인데요. 자, 이차함수 y는 2분의 1의 x-k의 제곱의 그래프가 있어요. x축에 접하는 그래프예요. 꼭지점이 k,0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식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자, 두 점에서 만난대. 그때 이제 두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하겠다. 선분 cd의 길이가 6일 때 상수 k의 값은, 이런 문제입니다. 즉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과 엮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식으로만 풀지 말아보자. 그림으로 바꿔보자 라는 거예요. 왜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k,0이에요. 자, 이거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대요. y는 x래요.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요 점이랑 이 점을 뭐 a점, 요 점을 이제 b점이라고 지정을 해볼 거고요. 그 a점과 b점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요.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얘가 c. 자,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려서 자, 여기를 d 이렇게 지정을 할 거거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곡선과 직선이 만났어. 교점이야. 그 교점이 항상 중요한 건 여러분 교점의 x좌표예요. 그죠? 교점의 x좌표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를 x좌표를 알파라고 둬야지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는 순간 y좌표는 여기다 넣어줘도 되니까 알파 콤마 알파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알파 콤마 0이 되겠어. 그쵸? 그 다음에 요 점도 x좌표 뭔지 몰라서 교점에 이 x좌표를 베타라고 둬야지. 그 베타 콤마 베타라고 해도 돼. 얘 위에 있기 때문에. 그쵸? 베타 콤마 자 0. 여기까지 지금 됐고요. 자, 또한 문제 조건에서 CD의 길이가 6이다 라고 해놨거든요. 여기 길이가 여러분 6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이랍니다. 그 말은 선생님이 베타를 알파보다 큰 거다 라고 뒀을 때 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라는 거구나. 또는 알파와 베타의 그 차이가 그것이 6이라는 거구나 라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알파 베타는 뭐였는데 여기는 2차 함수의 식과 얘하고의 교점의 x좌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점 갖는 교점을 구하는 식은 뭐였냐면 y들끼리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였었잖아. 교점을 구하면은 y끼리 같을 테니까 2차 함수의 y와 이 직선의 y가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여러분의 실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였었던 거예요. 그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양쪽에다 두 배 좀 해주고요. 자, 이 x가 되면 되겠고요. 왼쪽으로 넘겨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x에 자, 얘도 왼쪽으로 넘길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k의 제곱이 있고 자, 0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로 좀 묶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k 플러스 1x 이렇게 지금 됐고요. k의 제곱은 0 이렇게 지금 된 건데 중요한 건 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바로 그들의 교점의 x좌표인 알파와 베타였어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파와 베타를 더해주게 되면 2에 k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요 부띄고 이거. 그쵸?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를 곱한 것은 k의 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그쵸? 요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제곱을 해버리면 좋겠죠. 그치?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36이라는 건데 그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뺀 거였었잖아. 그거가 36이라고. 그치?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얘를 뿅 대입해주고 여기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여기 두 배의 k 플러스 1을 넣어서 제곱을 해주니까요. 2가 제곱돼서 4가 될 거고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의 곱 자체가 k의 제곱입니다. 이게 36이에요. 그쵸? 4 좀 약분할까? 4 약분할까? 이렇게 약분할까?
여기에 9가 되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k의 제곱에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을 한 것이 9가 됩니다. 자, 지워져서 자 이 k는 8이 되는 거라서 자 이때 그 k의 값은 4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뭐냐면 상수 k의 값이 뭐야? 라는 거였었거든. 정답 보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